이번에는 네. 지금 선생님이 몇 년 되셨죠? 이제 21년 됐어요. 아, 많이 못 써. 네, 21년 되셨는데 21년 동안 네. 뭐 많은 경험도 있었을 거고 네. 많은 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? 네, 네. 근데 이제 집안에 네. 뭐 이런 물건을 두거나 네. 이런 물건을 갖고 들어왔을 때 집이 네. 망할 수도 있다. 아.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잖아요. 선생님 봤을 때 어떤 물건이고 어떤 건지. 망한다는 것보다 있잖아요.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이렇게 뭐를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이유 없이 이렇게 뭘 잘 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. 네. 진짜 근데 그 물건을 들고 와가지고 있잖아. 뭐가 들어왔는데 정말 그 물건이 뭐가 따라 들어올 때 그 집안에 뭐가 말하자면 안 좋을 때는 내가 당장 갖다 버리라는 경우도 있고 우리 같은 이는 실줄이 센 사람들 있잖아요. 네. 이는 부처님이나 뭐 동자승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거 누가 선물이나 받아갖고 내가 무슨 이런 액자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정말 안 좋은 사람들 있어요. 액자? 액자나 뭐 동자승 같은 거 이런 부처님 모양 같은 거 이런 거 막 있잖아. 그런 걸 사오든지 누구한테 선물 받으면 나는 그거 못 받게요. 왜냐면 그게 이런 불상들은 신이 따라오더라고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아주 센 사람들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특히 나는 그런 걸 떠나서 구제 옷 있잖아요. 그거 구제? 뭐, 구제 옷. 예. 싸게 파는 옷. 예. 그거는 진짜 누가 어떻게 입은지 모르잖아. 진짜 귀신이 따라오든지 안 좋아서 이렇게 파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좋아서 이런 거 써서. 네. 나는 절대로 옷 같은 거는 절대로 옷은 구제 못 사게 합니다. 차라리 가전제품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가전제품이었고 뭐 인금왕자나 뭐 쓰면 되지만 그건 난 못하게 합니다. 아 그러면 그런 말 있잖아요. 이제 뭐 물건들은 뭐 측간 뭐 화장실에 뭐 3일인가? 하루 뭐 놔두면 뭐 된다고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나는요 그냥 부적을 좀 세게 좀 안 좋을 때는 부적을 써줄 때 있지만 그냥 임금왕자 빨간 걸 쓰면요 예. 제일 왔다리에요. 그냥 모든 게 다 소멸돼. 아 임금왕자? 그게 빨간색으로 그럼 그게 모든 동토를 다 막아줘요. 근데 우리 손님들은 잘 안 들고 와. 내가 못 들고 오겠어. 아 그제요? 굳어서 절대는 못하게 해요. 그리고 아는 사람이, 우리 사장님 같은, 엄마 사장님이, 뭐 선생님 이거 누가 있었는데 너무 뭐라 해야 되노? 이게 좋아서 줬어요. 그런 인맥에 관계 옷은 주지만, 굳어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. 네. 난 사람들 앞도 보지 말, 뒤도 보지 말랍니다.